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간단한 식사 대용 또는 든든한 간식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바나나가 사실은 고통스러운 불면증과 다리저림을 싹 사라지게 하고 묵은 숙변을 쏟아지게 하는 천연보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항암효과가 배로 높아지고 변비와 불면증 그리고 수면 중 일어나는 다리쥐까지 싹 없애는 음식 3가지와 이 3가지 음식을 활용해 효과를 쭉 끌어올리는 초간단 특급 레시피 그리고 같은 양의 바나나를 먹고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양을 얻을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뉴욕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바나나가 손꼽혔습니다. 바나나 속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마그네슘, 그리고 몸을 젊어지게 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게다가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통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해주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춰주는 놀라운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좋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환상의 파트너 계란입니다. 바나나와 달걀이 깊은 잠을 유도해주는 천연 수면 유도제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둘이 만나게 되면 불면증의 핵심 원인이 되는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면증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긴장된 신경과 과민된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유명한 코르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식이 안 좋은데요. 하지만 밝은 낮에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혈당을 조절해주고 염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커피의 각성 효과와 비슷한 작용을 해줘 정신을 맑게 해주죠. 하지만 밤에 나오는 코르티솔은 오히려 몸에 해로운데요. 자야 하는 늦은 시간 코르티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된다면 뇌를 흥분시켜 잠을 더욱 못 자게 할 뿐만 아니라 수면 호르몬으로도 알려진 멜라토닌을 억제해 수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호르몬이 됩니다. 따라서 깊은 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코르티솔 호르몬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요. 코르티솔을 줄이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쉬운 방법이 바로 바나나와 달걀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바나나 속에 있는 풍부한 마그네슘이 빨라진 심박수를 가라앉히는 동안 달걀 속에 있는 비타민 B는 불안감과 흥분감을 안정시켜 신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고파서 잠이 안 온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늦은 밤에 뭔가를 먹기에는 부담도 되고 체할까 싶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오히려 배고파서 잠이 더 안 오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바나나와 달걀을 함께 드셔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바나나와 달걀은 둘 다 속을 편하게 하는 음식들이라 저녁에 드셔도 부담이 없고 칼로리까지 낮아 살찔 걱정도 없습니다. 게다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트리프토판 성분이 있는 바나나와 흡수된 트리프토판 성분을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꿔주는 비타민 B6가 가득한 달걀이 만나면 그야말로 천연 수면 유도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달걀과 바나나는 숙면에 꼭 필요한 최고의 궁합 같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조합이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조합은 깊은 잠에 들도록 유도해 줄 뿐만 아니라 자다가 일어나는 다리쥐를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종아리와 허벅지가 저려오고 심하면 쥐가 나기까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럴 때 바나나와 달걀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바나나 속 마그네슘이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근육 경련이 잦아들게 해주고 달걀 속 좋은 단백질들이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 쥐가 날 상황 자체를 줄여줍니다. 그러니 바나나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심박수를 차분히 가라앉혀 심리적 안정을 주어 잠이 잘 올 수 있게 수면 유도를 해주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해주면서도 근육통까지 잡아주는 수면의 특효약인 거죠. 이렇게 좋은 조합은 만들기도 쉽고 맛있는 바나나 계란빵으로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선 바나나 2개, 달걀 2개, 아몬드 가루 1컵과 꿀을 준비해주세요. 아몬드 가루가 없으신 분들은 아몬드를 갈아 넣으셔도 좋습니다. 바나나를 껍질 벗긴 후 포크나 숟가락으로 으깨주세요. 그런 다음 계란 2개를 풀어서 골고루 저어줍니다. 이때 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셔도 좋지만 안 넣으셔도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그 다음 아몬드 가루까지 넣어 잘 섞어주세요. 아몬드는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신경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해 바나나와 달걀과 더불어 불면증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모두 섞은 반죽은 전자레인지 용기에 부어주세요. 전자레인지를 7분에 맞춰주세요. 가정용 전자레인지 700W 기준이지만 집집마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조절해주세요. 7분 후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묻어나오는 게 없다면 잘 익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꿀을 뿌려 드시면 출출한 밤에 부담 없으시고요. 잠이 솔솔 오는 바나나 계란빵 완성입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숙변의 결사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하면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오트밀은 우리가 흔히 먹는 귀리를 압착해 만든 것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는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변비를 개선하는 식이섬유가 현미에 비해 무려 5배가 많아 숙변을 해결하는 데 최고라고 하죠. 바나나와 오트밀이 환상의 궁합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는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변의 양을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 바나나를 먹은 뒤에 오히려 변비가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반해 오트밀은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으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인 숙변을 부드럽게 해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같이 먹으면 변의 양이 늘어나고 질이 개선되어 개운하게 숙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숙변을 몰아내는 바나나, 오트밀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오트밀 2컵, 우유 반컵, 바나나 1개, 소금 한 꼬집입니다. 먼저 냄비에 오트밀과 우유를 함께 넣고 5분 동안 불려줍니다. 오트밀이 불려지는 동안 바나나를 잘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 냄비에 불을 붙이고 바나나를 넣어주세요. 이때 불세기는 중약불로 해줍니다. 가장자리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눌어붙지 않도록 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동시에 바나나를 으깨주시면 드실 때 수월합니다. 죽이 되직해졌을 때 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면 묵은 숙변을 몰아내는 든든한 바나나 오트밀죽 완성입니다. 오트밀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과 접착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체내 독성 물질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배출하는 성질이 아주 강한데요. 고지혈증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으니 오늘은 간단하고 건강도 챙기는 바나나 오트밀죽 어떠신가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노화를 예방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견과류의 놀라운 효능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등이 가득해 만성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암 등 각종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가 바나나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우울함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에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데요. 50대가 되면 10대 후반에 비해 멜라토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3분의 1이 되어 점점 불면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세로토닌이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깜짝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 행복 호르몬이 줄어들어 불면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세로토닌은 놀랍게도 바나나와 견과류의 조합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C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줄 때 여기에 호두나 땅콩, 아몬드, 호박씨 등의 견과류를 더하면 견과류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리프토판이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원료가 되어 큰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견과류가 우울증 발생 위험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안정과 편안한 숙면을 선물하는 견과류, 바나나 우유 어떠신가요? 우선 바나나 1개와 우유 1컵 견과류 1줌, 꿀 한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바나나 1개를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이때 바나나 껍질 안쪽에 붙은 흰색 부분도 같이 긁어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식이섬유와 함께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꼭 같이 넣어주세요. 그 다음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어 잘 갈아주세요. 이때 너무 되직하다면 우유를 좀 더 넣으셔도 좋고 후숙이 덜 된 바나나라 달지 않다면 꿀을 좀 더 넣어주세요. 꿀은 바나나의 찬성질을 따뜻하게 중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자는 동안 세포의 생성과 복구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티아민 성분까지 풍부해서 피로물질을 싹 없애주니 개운한 꿀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꿀까지 넣고 나면 마음의 안정과 깊은 숙면 모두를 잡을 견과류 바나나 우유 완성입니다. 이렇게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같은 양의 바나나를 먹고도 훨씬 더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꿀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나나의 전성기라 불리는 전박이 바나나를 드시는 겁니다. 검은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에 비해 면역력이 최대 8배까지 늘어나 항암 효과까지 강력해집니다. 그럼 맛도 덜 달아? 잘 안 먹는 초록 바나나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덜 익어 초록색을 띠는 초록 바나나는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데요. 초록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은 착한 탄수화물이라 불리며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확연히 늦춰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초록 바나나 속 저항성 전분은 노란색 바나나보다 2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춰 살이 덜 찌는 효과와 더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 영국 뉴캐슬대 연구에서는 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암 발생이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도, 위, 담도, 췌장, 십이지장 등 상부 소화관의 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위와 소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덜 익은 바나나 한 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만 저항성 전분으로 대체해도 식후 지방 연소를 23%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논문도 있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 후 스포츠 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바나나를 섭취한 선수에게서 염증을 일으키는 호르몬 생성을 더디게 만들어 천연 수염제 역할까지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잘 활용하셔서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바나나 속 칼륨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드시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은 모두 바나나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로 고르고 골라 만든 총정리편이니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